네, 안녕하세요. 이정훈입니다. 우한 폐렴 사건이 이제 상당히 커졌습니다. 뭐 어제 그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긴 시간을 방송에서 방송을 하던데, 저는 역병과 정치, 역병과 국제 정치, 역병과 공작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렇게 이런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국가를 운영하고 국가의 목표를 달성할 때 기상천외한 아이디어, 기상천외한 생각을 할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몇 차례 제가 말씀드렸듯이, think the unthinkable,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을 생각해서 자기 목적한 바를 이뤄야 되고, think the unthinkable 해가지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상상하고 있다가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게 국가입니다. 국가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모든 위기 관리, 그 다음에 모든 기회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 우한 폐렴 사건을 자세히 보시면은, 중국이 굉장히 대처를 어리숙하게 했죠.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공산주의 체제에 있습니다. 작년 가을부터 조짐이 있었는데, 그거를 눌러버렸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민주주의 체제였다면은, 뭔가 발언이 나왔을 겁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한데 그걸 억눌러 버렸습니다. 눌렀다가, 또 터져나오고 눌렀다가 몇번 스프링 튀듯이 반복이 되다가 결국은 폭발적으로 커지면서 아무도 못 먹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시가 있었는데, 징조가 있었는데 무시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한 같은 경우에는, 우리로 얘기하면은 뭐라 그럴까요? 뭐, 광양? 한번 말씀드렸지만 큰 제철소가 있어가지고 중국이 22개 성 5개 자치구 아닙니까? 거기서 온 많은 근로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요. 31일 날 미국이 제일 먼저 전세기를 띄웠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 일본이 전세기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바로 움직임을 보여서 한국도 빨리 전세기를 보내서 조금 늦게 우리 교민들을 빼냈습니다. 지금 쭉 보니까 독일은 군용기를 띄워서 데리고 왔고요. 터키도 군용기를 보내갖고 자국민을 데리고 왔고, 영국, 뭐 프랑스는 에어 프랑스 같고, 그 다음에 인도라고 하면 중국과 경쟁하는 인구 대국이고, 어떤 세계 경쟁하는데 인도도 데리고 왔고요. 파키스탄, 스리랑카, 그리고 상당히 가난한 나라로 알고 있는 방글라데시도 많은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한 300명을 데리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자국민을 데려오고 오지 못하는 나라는 폭동을 당할 정도로 그런 지경이 됐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드린 걸 말씀은 중국 모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의 꿈, Dream of China. 1972년인가요? 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미국이 대전략을 세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제 그때 인도차이나가 공산화가 됩니다. 미국이 평화협정, 파리 조약을 맺어갖고, 파리 협정을 맺어갖고, 평화조약을 맺고, 월남에서 철수를 하죠. 그때 한국군도 철수를 합니다. 그때 이제 베트남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쳐들어가지 않았어요. 남베트남에 있는, 우리로 얘기하면 이런 용공 세력, 좌경, 좌빨들, 이놈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게 빼트공이죠. 그래서 그 정부에서 그걸 막지 못해서 내전 상태로 들어가니까 마지막 단계에서 북베트남 군이 들어와서 베트남 사이공에 있는 의회를 점령하면서 이제 그 의회 쪽에서 북베트남에 합병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면서 통일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인도차이나의 공산화 바람이 붑니다. 그 다음에 뭐 크메르 뭐 이렇게 해서 쭉쭉 이렇게 공산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소련의 힘이 무지하게 막강해질 때죠. 냉전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공산주의 세력이 유리할 때인데, 그때 미국이 저러한 공산 세력을 붕괴시키려면은 저들을 이간질시켜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 대국인 소련, 두 번째 대국인 중국이 서로 갈등하는 거를 알고 둘을 이간질시키기 위한 대외교 전략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핑퐁 외교입니다. 일본 나고야에서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가 열렸을 때, 지금 그게 공작이다 아니다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여러 가지로 보면 공작 느낌이 나는데, 중국이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세계 탁구의 가장 강한 나라인데, 그 선수들이 탄 버스에 미국 선수가 하나 올라가서 잘못 탔습니다 하면서 뭐
와 웃고 떠들고 내려옵니다. 그걸 핑계로 해갖고 그다음에 자기도 이제 초청을 하고 하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한번 시합 한번 하자 이렇게 하고 공식 루트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왔다 갔다 했는데 정말로 중국이 미국을 초청합니다. 그때는 서로 계산이 있었습니다. 중국도 미국과 손을 잡는 게 대소 관계에서 유리하다고 봤던 거고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핑퐁 팀이 가서 시합을 하는데 당연히 미국이 지죠. 뭐 중국은 기분 좋았겠죠. 그리고 그 무렵에 해서 미국의 키신저 안보 보좌관이 중국의 친구인 파키스탄을 통해서 중국에 들어가서 뭐 회담을 하자 이렇게 됐고 비밀 협상을 하고 나중에 링컨 대통령이 날아갑니다. 베트남에서는 철군을 결정했던 사람이 그래서 날아가서 회담을 하게 되죠. 세계가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래갖고 이제 반전이 일어나죠. 영토적인 면에서 땅에 있어서는 공산주의가 지도를 넓혔지만은 중국 대륙으로 하는 거대한 지역이 자본주의 대표하고 손을 악수를 하는 또 하나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일본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일본은 2차 대전에 앞서서 중국을 쳐들어갔잖아요. 중일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거의 다 몰아붙여가지고 중국 전역을 거의 다 먹었는데 거기에서 미국이 그걸 방해하니까 그 미국을 치기 위해서 진주만 공격을 해서 더큰 전쟁을 일으켰다가 망한 나라잖아요. 그때 일본이 더큰 전쟁을 안 일으켰으면 중국을 먹었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해서 이제 2차 대전 때 일본이 패전했는데, 일본은 중국하고 뭡니까? 평화협정, 강화조약을 맺은 바가 없어요. 대만하고는 뭐 했지만.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일본이 중국하고 강화를 하자, 뭐 어쩌고 이렇게 나와갔는데 중국이 뭐 그럴 필요 없다라고 해서 강화협정을 맺지 않고 서로 이제 옛날 청나라하고 일본 시절을 이어가는 걸로 해서 야 복교를 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중국에서 굉장히 저자세로 나가지고 상당한 지원을 해줍니다. 지금 얘기하면은 뭡니까? 그 ODA 자금이라고 할수 있는 일본 사람들을 만나보게 되면은 전쟁 배상금에 준하는 금액을 중국에 투자했다. 그러면서 중국 경제가 확 일어납니다. 그리고 79년도에 결정적으로 큰 일이 생기는데 미국이 중국과 수교를 합니다. 그 전에 물론 일본이 먼저 중국과 수교를 복교를 했고요. 그래서 중국이 미국과 수교를 하니까 그 무렵에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중국 사람들은 참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중국이 그토록 좋아하는 지도자 등쇼핑이 개혁 개방 정책에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자본주의 국가들이 중국에 투자할 수 있게 하고 중국의 공산주의식 방법을 버리고 자본주의적 방법으로 들어가는 개혁을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쫙 크는 겁니다. 지금 G2 국가로 오는 거죠. 그런 사이에 79년도부터 10년이 지나고는 89년, 90년, 91년 사이에 일어나는 게 동유럽에서 공산주의의 붕괴가 일어납니다. 즉, 중국식 개혁 개방을 거부하고 공산주의로 살아오던 세력들이 줄줄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도차이나에서 공산주의를 확대했던 소련이 무너지는 겁니다. 미국은 중국을 자기 편으로 잡아당겨가지고 중국을 개혁개방시킴으로 해서 공산주의 경제권에서 큰 덩어리 하나가 빠져나오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작아지죠. 자기는 모순에 걸리죠. 반대로 자본주의권 커지죠. 그래서 그쪽이 무너집니다. 드디어 소련을 잡아버린 거죠. 네. 그게 이제 미국에서 많이 얘기하는 도전국가를 제어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이 과거에는 이제 영국이 다시 세계 1위로 오려고 할 때, 수에즈 운하 사건 때확 주워박았고, 독일이 세계 넘버2의 경제대국으로 올랐을 때 독일은 쉽게 잡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84년도경에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재팬은 as number one, as라 보게 됐었죠. 그렇게 해서 경제 2위 국가가 돼서 막 기고만장했을 때, 플라자 합의, 경제적인 걸로 확 일본 엔화의 가치를 올라가게 해서 일본 경제를 추락시켜서 지금까지도 저성장 국가. 지금 한국과 일본은요, 1인당 국민소득은 거의 차이가 없고요. 한일 간의 국방비 총액 규모도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인구가 3배가 많고, 영토도 3배 이상이 넓습니다. 남한으로 따지면 거의 4배 가까이, 3배 좀 넘는데. 그럼 우리보다 3배를 잘 살아야 되는데 거의 개인당으로 보면 차이가 없고, 국방비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만큼 일본이 짓눌려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19년 개혁 개방 이후, 그 다음에 소련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세계의 본격적인 공장이 되면서 와, 붕어비 됐었죠. 그때 한국도 중국과 수교를 하면서 한국이 중국에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중국이 와, 달려서 G2 국가가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과거의 소련처럼 미국에 맞서는 나라가 되겠다고 미국에 대해서 나를 대국으로 인정해 하고 신형 대국 관계를 갖자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제국주의 근성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이 중국은 황제 국가고 우리는 왕국가, 속국이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탄탄 나라들, 그 걔네들이 얘기하는 상하이 회의에 참가하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제국들은 다 자기네 속국이었다. 뭐 이런 개념이죠. 참고로 중국에서 한 나라 유방이 국가를 세울 때, 뭐 여러 도움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전쟁에 이기고 난 다음에 자기 사람들을 왕에 임명하는데. 다 유씨성을 가진 유방이니까 임명하는데 7명은 자기 성이 아닌데도 왕으로 임명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그 유명한 한신 장군입니다. 한신 장군 등등을 임명하는데 또한 명이라는 사람이 조타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지금 누군가 하면은 지금 베트남의 한나라 시절이니까 한 서기 전한뭐한뭐200몇 년쯤에 있었던 그쪽의 왕조의 사람인데 왕조의 왕인데 그 사람을 자기네 제후로 임명합니다. 조타를. 근데 베트남 사람을 보게 되면은 웃기지 말라예요. 근데 그만큼 이렇게 그런 걸 강조하면서 베트남도 자기네 속국이었다. 한국도 속국. 그게 이제 중국의 제국주의인데 그런 개념을 세우면서 그러나 현대에서는 그게 안 통하니까 뭘 합니까? 일대일로라 그래서 주변 국가들에서 경제적 지원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 파이를 나눠 가지면서 동남아 국가하고 서남아 국가를 엮어가지고 중국의 세력을 확대하는 거죠. 한국과 일본은 워낙 잘 살고 하니까 그걸 쉽게 먹히지 않지만 동남아 서남아 국가는 먹히거든요. 1대1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경제적인 팽창을 하고, 그 다음에 해양 실크로드를 이제 1대1로랑 같이 가는 거죠. 이렇게 중국이 팽창을 세계에 진짜 대국이 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이렇게 하니까 미국이 견제에 들어갔는데 그 전에 먼저 견제에 들어간 게 일본입니다. 지금 일본 아베 총리가 1차 내각이 있고 2차 내각이 있는데 첫 번째 만들어졌던 지금 2차 내각입니다. 그때 아소다로라는 사람이 외상을 했는데 아 중국이 저렇게 큰걸 보면서 저건 안 되겠다. 과거에는 일본이 중국에 사죄를 하고 또 경제 성장을 같이 하기 위해서 투자를 했지만 너무 크게 되면 통제가 안 된다라고 해서 어떤 중국을 엔티 차이나 전략을 세우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봤던 거는 지구본을 갖다 놓고 쭉 중국을 내려다보면 어떤 대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한 그런 아이디어가 나온다. 그래서 아소다로가 중국 포위 전략을 세웁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1차 내각을 이끌었던 아베 총리가 인도에 가가지고 인도가 덩어리가 큰 나라잖아요. 인도하고 중국은 항상 국경 분쟁이 있었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인도의 바닷물하고 일본의 바닷물이 둘이 섞여서 뭐 같이 해보자 이런 식으로 국회 연설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베 다로하고 아소 다로하고 아베 총리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냈다가 그게 2차 내각이 만들어지면서 인도하고 일본하고 그다음에 미국하고 호주하고가 이렇게 연결해서 다이아몬드처럼 네 나라가 해서 중국에 맞서자 이런 개념을 증증 세워오다가 그것이 인도 태평양 전략이 됩니다. 거기에 미국이 트럼프가 당선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참여를 하죠. 그래서 2017년에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하면서 1대1로에 맞서는 대외교 전략이 되는 거죠. 경제 전략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 문재인 정부는 참여를 거부했죠. 그렇게 이제 대결이 심화될 때 중국이 어떤 걸 했는가 하면 2010년경으로 기억되는데 우리 그 베트남 앞바다를 우린 지금 남중국해로 불러줍니다만, 베트남 친구들 만나면은 자기네 말로 동해래요, 동해. 이스트시. 세계에 동해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는 왜 남중국해로 불러줍니까? 그러면 안 되죠. 동해로 불러줘야지. 아니면 제3의 이름으로 부르거나. 일본이 우리 동해를 Sea of Japan, 일본해라고 하는 건 그렇게 반대하면서,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거기에 여러 섬들이 있는데, 그섬 중에 일부는 너무 작아서요.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르면은 밀물때 물에 잠기는 거는 섬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근데 그네들이 거기다가 막 시멘트를 붓고 뭐 해가지고 인공섬을 만들었는데 인공섬에 대해서는 영해가 없다는 것이 국제해양법 협약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서는
CBL이 영예를 갖게 됐다고 주장을 해놓고 또 자기네 영예법을 기준으로 이 영예는 아무나 못 들어온다. 중국의 허가를 받고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꾸 확대해서 역사적으로 남중국해는 중국의 바다였다라고 하면서 구단선이라고 하는 뭐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를 쭉 이렇게 쭉 지나는 남중국해를 다 먹는 선을 긋고 이게 중국의 바다다. 물론 영해란 주장은 안 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관할하는 바다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남국가들은 힘이 없으니까 깨갱했는데 반항을 했었죠. 필리핀도 뭐 소송을 걸고 막 그랬는데 미국이 웃기지 마 하면서 그쪽으로 군함을 집어넣어서 통과시키는 작전을 합니다. 이걸 Freedom of Navigation, 항행의 자유, 그 다음에 작전, Operation. 그래서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 줄여갖고 Fun of이라고 합니다. Fun of. Fun of 하게 되면 해군, 해양 전략하시는 분은 다 압니다. 남육해 위기가 벌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 동해에서는, 한반도 수역에서는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을 거듭함으로 해서 미군이 또 달려오는 두 개의 위기가 벌어진 겁니다. 중국은 이제 두 개의 위기를 북한은 지원하면서 미국을 압박했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일본이 먼저 군사적으로는 남중국해 위기, 그 다음에 북한을 이용해서는 한반도 위기, 경제적으로는 1대1로 해서 중국이 확대 전략을 펼치고 이렇게 G2가 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일본이 먼저 아시아 태평양 전략을, 인도 태평양 전략을 만들어서 대처를 했고 중국에 대한 철수를 줄이고 이렇게 할때 미국이 참여해서 그 전략을 이끌어가면서 미칠함대를 보강해가지고 남중국해와 한반도에 대처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2등 국가가 1등 국가를 이기는 거를 정치학에서는 세력 전위, 세력 역전, 세력 전위가 일어났다 그러는데 그거를 중국이 시도했고 미국은 자기네 헤게몬,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일본과 함께 그걸 억누르는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미국이 또 하나 추구한 게 중국은 불공정 무역 국가야 하면서 무역 제재를 걸면서 무역 전쟁이 시작됐죠. 결론부터 말하면 얼마 전에 타결이 되면서 중국이 굴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중국해 문제는 뭐 아직 크게 시끄러지지 않았고요. 북한은 싱가포르 회담과 하노이 회담 이후 특히 하노이 회담 때는 크게 물을 먹었는데 오히려 지금 군사적 긴장은 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가 재미있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중국 이 역병 관리, 질병 관리라고 하는 거는요. 제2의 국경선이고 제2의 안보 체제입니다. 여기에서 중국이 구멍이 뚫렸습니다. 이게 확산이 되니까 미국이 제일 먼저 자국민을 철수시켰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바로 따라왔어요. 우리는 우리 문재인 정부는 사드 문제라든지 또는 미국과 일본이 인도 태평양 전략을 같이 하자 그럴 때 노 했던 나라인데 자국민이 희생이 되면 큰일 나니까 우리 국민들을 빨리 빼앗아요. 그 잘했어요.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말하면 친중 노선을 주장했던 문재인 정부가 반중 노선으로 가버린 겁니다. 뭐 어쩔 수가 없죠. 이거를 지키게 되면 대한민국에서도 폭동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뭐다 빼고 터키. 터키는 중국에서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나라입니다. 빼고 뭐 군용기도 보내고 스리랑카, 말레이시아는 모르겠습니다. 뭐 방글라데시까지 빼고 되니까 아 중국이 뭐예요? 바보가 된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보셔야 될게 WHO 세계 건강기구가 이거를 뭐 세계적인 뭐 병으로 발표를 했죠. 네. 미국이 움직이니까 세계가 쫙 움직이면서 중국은 순식간에 공동화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자국 내에서도 우한제계는 안 가려고 하는 현상, 또 우한에서 나온 사람이 오게 되면 피하는 현상. 이렇게 되면 경제가 스톱이 됩니다. 핵폭탄이 아니라 수소폭탄, 보이지 않는 폭탄이 터진 꼴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진핑이 어떻게 대처할지 상당히 고민할 겁니다. 아마 시진핑은 Think the unthinkable, 생각할 수도 없는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생각할 수도 없는 생각을 해서 중국 고전에 나오는 모든 지혜와 손자병법에 나오는, 오자병법에 나오는, 또는 육도삼략에 나오는 모든 전략을 다 동원해서 대응해야 될 겁니다. 실력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이게 실패하게 되면은 중국은 경제가 흔들흔들 하게 되면 동유럽과 소련이 무너졌듯이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중국이 붕괴가 되면 소련이 흔들흔들 할때 서독이 통일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지금 몇년 전에 지금 한국 사람들이 참 사람이 좋아서 중국이 사드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압박을 하고 할때 고스란히 당했죠. 우리 문 대통령 국빈 방문해가지고 혼자 밥 먹고 뭐 우리 사진 기자 줘 맞고 해도 찍소리 못하는 진짜 사람 좋은 모습 보였는데 그렇게 해서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북한 뭐
핵 포기했나요? 한중 관계도 더 좋아졌나요? 아직까지도 시진핑은 대한민국의 국빈 광민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중국을 설득해서 잘하면 통일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했는데 그거는 아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에 동유럽과 소련의 붕괴를 보게 되면 중국이 흔들흔들해서 위기를 맞으면 중국으로부터 큰 지원을 받는 북한도 흔들리면서 싸우지 않고 통일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이런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재반 사태를 미국의 대전략으로 봅니다. 우한 폐렴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이 지켜봤던 것 같고요. 참고로 미국이 여기에 WC-135라고 하는 미국 비행기에서 W가 들어가면 웨더, 기상 뭐 이런 거 체크하는 겁니다. 원래는 C-130이라고 하는 수상고, C는 카고니까 수상고인데 거기에다가 공중에 있는 뭐 방사능 물질, 뭐 비행 바람 이런 거 다 체크하는 장비를 붙이면 WC로 나가는 거죠. 그런 비행기를 띄워서 역병도 체크합니다. 쭉 조사했고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미군 질병방역본부에서도 한국에 날라와서 중국이 어떻게 하려고 하다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체크했기 때문에 중국의 약점을 봤던 걸로 보이고요. 바로 자국면을 물론 빼야죠. 철수시키고 바람을 잡으니까 확 하면 훅 하면 간다는 거 아시죠? 훅 들어보시죠. 훅 하고 지금 중국이 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정말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이 좋아서 사드 때 그렇게 당하고도 혼자 밥을 드시고도 아무 안 합니다. 뭐 그건 좋습니다. 뭐 인간적으로 남의 약점을 이용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대한민국이 헌법이 준 통일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것은 놓치지 마십시오. 중국이 흔들거려야 통일될 수가 있습니다. 자꾸 친중도 선호 같은 게 박근혜 전승절에 가고 특히 이 정부 심했고 이명박 천안함 사태 쫓아갔고 상해 엑스포 하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때 후진 타고 아이고 이게 그만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표정 나오는 중국을 통해서는 북한을 통제가 안 돼요. 또 미국을 통해서 되느냐 그것도 안 됩니다. 스스로 북한이 위기를 확 느끼고 당황했을 때 누가 내미는 손을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중국도 중국이 보기에도 후진국에서도 자국민을 빼내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중국도 뭐 마스크가 부족해서 뭐 한국에서 가져가고 뭐 북한이 주는 지원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 말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럴 때 제가 지금 외교를 한다면은 북한하고 중국 사이에 조중 우호 조약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6조인가 5조인가 보게 되면은 상호 방위 조약의 내용이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한국과 중국도 수교를 했어요. 이게 평화 조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둘이 절대 안 싸우기로 했습니다. 근데 남북 간에 어떻게 전쟁이 붙었을 때 상호 방위 조약 때문에 중국이 참전해서 한국하고 싸우면은 한중 평화 조약을 위반한 게 되죠. 모순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라고 요구를 해서 조중 우호 조약의 상호 방위 조약을 없애게 해야 되죠. 이게 가능합니다. 이게 언제 가능한가 하면은 우리 권영애 장관이 국방부 차관을 할때 겁니다. 그때 그분이 러시아에 있던 우리 해군 부관을 시켜서 같은 조약이 당시엔 러시아죠. 러시아하고 중국 북한 사이에 있었는데 그걸 바꾸게 했습니다. 95년대에 바꿨습니다. 그걸 대특종을 동아일보 기자가 했었을 거예요. 그렇게 바꿨다는 거를. 그래서 지금 우리하고 전쟁을 북한이 하면요. 러시아는 자동 참전을 안 합니다. 러시아는 왜 그때 했느냐? 한국이 그때 100억 달러가 지원해 줬잖아요. 또 수교도 했잖아요. 평화조약 맺은 상태니까 왜 이게 이 모양이냐 이렇게 하니까 러시아가 맞다. 한국에 또 추가 지원도 의식했고 러시아 경제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바꿔줬거든요. 이런 대공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 핵에 대해서 어떻게 뭐 하라는 요구도 조건부로 이렇게 바터를 하는 거죠. 그냥 퍼주는 거는 그거는 종교학에서는 가능해도 국제정치에서는 없는 거니까 다 조건부로 이거 이렇게 하는 거죠. 일본이 우리한테 그 기본조약을 맺을 때 청구권 자금을 주면서 그게 뭐예요? 그 돈을 갖고 쓸때 일본 기업한테 쓰라 그래서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진출해서 이익을 남기는 이런 쪽으로 가는 거죠. ODA 자금을 다른 나라에 지원해 줄때그 나라가 한국에 지원한 지원금을 쓸 때는 반드시 한국 기업을 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하는 걸로 해서 우리 기업이 혜택을 보게 하는 식으로 그게 국제 정치고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도 만약 이번에 병이 퍼지면은 손을 내밀 겁니다. 그때 대한민국 국군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사 간호사들이 올라가서 북한을 접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think the unthinkable. 생각할 수도 없는 생각을 해서 내가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겁니다. 이 정도 생각을 할수 물론 저 대단한 사람 아니고요. 우리 국정원이나 이런 친구들은 할 겁니다. 문제는
국가안보실이나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생각을 못하고 맨날 정무적인 판단, 정치만 생각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 그때 우리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뭐 평화를 위해서는 도쿄도 가고 모스크바도 가고 뭐 담대한 행동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평화가 아니라 당신은요 평화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이끌어달라고 우리가 임명해준 대통령이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담대한 길을 가는 거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가야 한다는 건 헌법이 규정하고 있으니까 헌법에 따라서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담대한 길을 가셔야 됩니다. 네, 바로 이럴 때 미국 일본하고 슬쩍 지금 제가 하는 이런 차원의 얘기를 던져보면요. 저 친구들 금방 알아들을 겁니다. 네. 그래서 중국을 어떻게 다루고, 북한을 어떻게 다루고. 자, 지금까지 남중국해 문제, 북한의 핵도발 위험 문제 쑥 들어갔어요. 물론 뭔가 하고 있을 거예요. 저들도 역전을 노리기 위해서 갑자기 북한이 미사일이나 핵실험을 하기 위해서 또 방향을 돌리고 하겠죠. 저기도 6도 3략부터 손자병법, 오자병법, 숱한 병법서를 읽은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을 상상할 겁니다. 북한도 할 겁니다. 북한도 쭉 하는 거 보게 되면 아주 냉정하게 잘합니다. 우리가 순진한 거지. 여기에서 이겨야 됩니다. 자꾸 어떤 북한 통일을 하자 그러면 우리가 무력으로 하는 방법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손자병법에서도 싸우지 않고 이기는 부전이승이 최고라 그랬는데 부전이승을 하려면 상대방의 시티, 그때는 중국말로 성이죠. 그래서 공성, 성을 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상대방의 군대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죠. 그걸 벌병, 칠벌자, 병사병자 이런 능력을 가졌을 때 그리고 상대를 외교적으로 완전 고립시켰을 때 그걸 상대방의 외교를 거기서는 모략이라고 합니다. 모략을 완전히 붕괴시켰을 때 부전이승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북한이란 나라, 중국이란 나라가 경제가 어려워지고 외교적으로 고립되고 그 다음에 군대조차도 역병을 두려워해서 피하고 이게 자연적으로 별병이 되고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떠나고 이게 자동적으로 공성이 되면 부전이승할 수 있습니다. 부전이승을 했을 때는 저쪽 나라는 우리가 지원을 해서 살아났다고 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통합돼서 통일이 쉬워지는 기회가 옵니다. 자, 지금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좋은 기회가 왔고요. 지금 미국이 확실히 좀 우세하고 내공이 세다는 걸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100년이 지나도 나고야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미국 선수가 중국 버스에 올라타서 막 어쩌고저쩌고 웃고 떠들고 한 게 어느 누구도 그 설명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지금 벌어진 사태에서 해명은 없을 겁니다. 근데 이미 벌어졌어요. 89년도, 90년, 91년 동유럽이 무너질 때 미소 간에 있었던 큰 회담은 몰타 회담입니다. 네, 그때 미국이 소련의 경제가 안 좋으니까 동유럽 국가에서 소련 경제 문제로 뭔가 사단이 일어나면은 소련은 군사적으로 지원하지 말라. 소련도 동의해요. 왜? 힘이 너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대신에 미국이 지원을 약간 해주죠. 그게 신의 한 수라는 거를 그 후에 알게 됩니다. 인도 태평양 전략이 벌어졌을 때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은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신남방 정책이 하겠다 그랬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은 신남방 정책하고 인도 태평양은 공통점이 있으니 같이 하자 그랬는데 그것도 좀 거부하는 뭐 잘 안 나가는 그런 추세죠. 미국이 그 전략에 얼마나 집중했으면 태평양 사령부를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 이름을 바꿨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역사를 확 바꾸고 있을 만큼 강대국이 아닙니다. 중국 같은 큰 나라도 바꾸려고 하다가 엎어치고 매치고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조금 작은 나라는 1등이 하는 것을 활용해서 하는 겁니다. 이거는 손자병법, 그 다음에 군주론 책에 보면 다 들어있습니다. 이걸 내가 할 수 있다고 덤비는 거, 그거를 뭐라 그래요? 어리석다 그러죠. 뭘로 뭐를 치는 바위로 아니 계란으로 바위 치기 이런 게 되는 거죠. 당난 거철이 되는 거죠. 그거를 만형이라 그런 겁니다. 생각상에서는 가능해요. 종교 세계에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국제 정치 세계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외교하고 국방, 질병 이런 부분은 안 됩니다. 저는 이 절호의 기회를 우리 이 뭐 자기들은 민주화 운동이고 제가 보기엔 좌파 운동을 했던 친구들은 자기 똑똑한 줄 알고 있는데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본인들도 알아요. 지금 딱 큰 사건 부딪혀 보니까 안 되죠. 자신 없으면 내려오고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니까 이거 한 친구들만 끌어모으지 말고 다양한 대한민국 엘리트 있습니다. 백전 노장들이 있습니다. 네, 박정희 정부 때부터 대한민국을 끌어왔고 전두환 때도 끌어왔고 그런 사람들 또 김대중 노무현 때도 끌어온 엘리트 그러나 너무 한쪽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하게 되면 돌파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은데 거기에도 엘리트 많습니다. 이걸 하면은 총선에서도 이길 수도 있고 대한민국 발전시킬 수도 있고 어쩌면 문무대왕 또는 무열왕 또는 왕건과 같은 통일한 대통령으로 문 대통령이 기록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요만한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큰 싸움에서 응? 중국이란 나라를 흔들기 위해서 지금 뭐 어떠한 증거도 없지만 쭉 보게 되면 지금 미국이 펼치는 전세계 투입 이런 전략 같은 거를 참고하셔가지고 큰 그림을 그리는 기회로 잡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